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 이거는 제가 목살 구워 먹으려고 샀던 목살을 나누어서 이렇게 냉동시킨 것을 해동시켰거든요. 이거는 200g 정도입니다. 300g짜리 한 모거든요. 마트에 포장된 거는 보통은 300g짜리가 가장 많죠. 그거 하나 하고요. 돼지고기 200g 하고요. 200g 뭉치면 야구공만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자, 김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김치가 이게 4분의 1 쪽입니다. 이게 묵은지거든요. 근데 이제 묵은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국물이 많이 생겨서 고춧가루가 많이 씻겨서 내려갔죠. 김치 국물을 좀 쓸 텐데 김치가 너무 신맛이 강하면 김치 국물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새콤하면은 조금 설탕 같은 게 좀 들어가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가 너무 심한 국물을 꽉 짜고 김치만 쓰세요. 그리고 양념물,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썰어야 되는데 김치 도마에 묻히는 거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거는 가위로 이렇게 뚝뚝 잘라주면 돼요. 이거 배추뿌리 부분도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게 썰어서 같이 넣겠습니다. 자, 김치는 이렇게 준비하고요. 이게 대파 좀 저는 넉넉히 넣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대파 아니에요. 좀 가는 대파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뿌리 준비했고, 큰 대파 같은 경우는 한 두 뿌리만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는 대파이기 때문에 가운데 안 자르고 바로 통으로 자르겠습니다. 이 대파는 쪽파에서 조금 더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하고요. 너무 굵은 거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더 갈라주시면 돼요. 양파 한 개. 이거는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또 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큼직하게 썰고 싶으면 큼직하게. 두부는 여기다가 담아줄게요. 저는 멸치 육수를 김치찌개에도 쓰거든요. 좀 이런 같은 거 안 쓰시고 찌개 맛있게 만드시려면 멸치 육수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거든요. 저 500ml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 500ml입니다. 그러면 총 1리터의 물이 들어가 있죠. 김치찌개의 가장 맛을 좌우하는 것 중에 1번이 김치입니다. 1번은 김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육수입니다. 멸치 육수가 또 굉장히 김치찌개 맛을 또 좌우하거든요. 만약에 김치가 굉장히 너무 신맛이 난다면 여기에 설탕 한 스푼 정도는 넣어주셔야지 신맛을 조금 완화시켜 주거든요. 김치찌개는 마늘도 필요 없죠. 그냥 이 김치 자체가 양념이거든요. 고춧가루를 좀 넣어줄게요. 고춧가루를 좀 넣어야지. 지금 국물이 너무 허옇잖아요. 그래도 빨갛게 끓여야 맛있잖아요. 고춧가루를 자 듬뿍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김치에 소금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은 마지막에 하면 되고요. 다른 양념은 굳이 필요 없는데요. 만약 내김치가 좀 맛이 없다 싶으면 여기다가 간하실 때요, 진간장을 조금 넣으시면 좋아요. 진간장 쓰시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진간장 한 스푼 넣고요. 자, 신김치의 맛을 완화시켜주는 설탕 한 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를 팔팔 끓일게요. 그리고 나서는 돼지고기를 넣는데요. 돼지고기는 끓을 때 넣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제가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녹으면서 핏물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핏물 제거한 고기도 좋죠. 그리고 돼지고기의 냄새 제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김치 국물 자체가 돼지고기 냄새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김치 이게 신맛도 들어있죠, 매운맛 들어있죠, 양념 돼있죠. 그래서 그냥 바로 넣으셔도. 김치 국물 끓이려고 하네요. 제가 아까 뚜껑을 열어놓고 제가 끓였거든요. 아까 덮었다가 바로 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끓는 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 익죠. 익으면서
멸치 육수를 반 섞었기 때문에 국물이 이미 약간 맛있는 게 깔려 있죠. 그러다가 돼지고기가 이제 한 200g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좀 이제 돼지고기의 맛이 좀 우러나도록. 김치찌개가 이제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요, 자 이제 끓으면 저는 불을 좀 낮추거든요. 지금도 좀 끓였는데 조금 더 낮춰요. 그래서 천천히 저는 한 30분은 보통 끓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돼지고기 맛이 충분히 좀 우러나야지 국물이 진하거든요. 김치는 한 30분 끓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문드러지거나 물러지진 않더라고요. 돼지고기 국물이 좀 어느 정도 우러나면은요, 이제 양파를 넣고요. 대파도 넣고요. 후 같이 끓여줘요. 저는 그냥 뚜껑 이렇게 계속 열어놓고 잘 끓입니다. 그러면 김치찌개 냄새가 좀 온 집에 좀 퍼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돼지고기도 뚜껑 열어놓고 끓이면 냄새도 날아가고 좀 좋더라고요. 김치찌개가 어느 정도 끓으면 국물 한번 잡숴보시고요. 한 20분 지난 후부터는 국물 한번 잡숴보시고 아 진하게 맛있게 됐다 싶으시면 자 이제 마지막 끓기 전에 두부를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 이번엔 고기를 안 넣고 하는 김치찌개 영상을 부탁하신 분이 계셨어요. 고기를 안 넣고 하시려면 멸치 육수 100% 넣어야 됩니다. 제가 고기를 넣어도 멸치 육수를 넣잖아요. 한 50% 반반 넣으면 이번에는 100% 한 1리터를 넣습니다. 멸치 육수가 조금 진해야 맛있어요. 이거는 멸치 육수 맛으로 먹거든요. 자, 이렇게 김치를 4분의 1 쪽을 썰어서 넣습니다. 이거는 포기가 돼 있어서 4분의 1쪽이지 평상시에는 김치 드시고 남은 거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 조각 있으시면 이게 지금 종이컵으로는 한 두세 컵 분량? 한 세 컵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넣고 먼저 끓입니다. 저는 김치를 기름에 볶거나 고기를 기름에 볶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맛이 나더라고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김치 국물을 제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좀 넣어줘서 색깔을 좀 더 빨갛게 하고요. 김치찌개가 너무 색깔이 허해도 보기 싫거든요. 김치가 너무 실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맛이 나면은 설탕 한 스푼을 넣어서 맛을 조금 순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간은 보시고 김치가 짤 경우와 안 짤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싱거우면은 소금 간도 괜찮은데 저는 진간장을 일단 한 스푼 넣어줄게요. 그리고 참치액 있으시면 여기다가 좀 쓰시면 또 더 진한 국물 맛이 나겠죠. 여기 이제 간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소금 간 하시면 돼요. 대파 좀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시고요.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파 있으면 한 개만 썰어 넣어주시고요. 손으로 넣을게요. 좀 시끄러워서. 그리고 어묵 있으시면 자 어묵도 몇 장만 썰어 넣어주세요. 고기는 안 드셔도 어묵은 드시죠. 어묵은 드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참치 김치찌개 하시고 싶으면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뭐 마늘이나 다른 거는 필요 없죠. 김치가 이미 다 양념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멸치 육수만 아주 진하게 잘 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부를 또 넣으셔야죠. 이렇게 끓이시면 아주 깔끔한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이거는 고기를 넣지 않은 김치찌개입니다. 감사합니다.